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관 내국인들이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 0.60% 상승,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0.96% 상승. 자, 양대 시장 다 5일선 위에 위치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마이너스 한 1400계약 정도 매도했다가 1500계약 가까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1100억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1100억대 아니죠. 코스닥은 35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들어올 때는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같이 들어온 경우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갔는지 기분이 썩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탁탁히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우리도 뭐 같이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양호하네요. 플러스 1.79 양호. 이러되면 양호한 거거든요. 자, 니케이도 플러스 1.88 양호. 그죠? 이러면 양호한 거다. 자, 환율도 양호합니다. 환율 양호. 환율도 캡처. 그래서 다 양호한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다우존스 플러스 0.09 지금 선물 플러스 중이고 나스닥도 0.10 정도 상승 중이니까 시장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개별 업종 대표주들은 어떻는가 상황을 보자면 IT 전기전자에 또 강력한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도 조금 현대건설은 0.5% 플러스권입니다만 GS건설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조금 약세인 모습이고 자 석유화학 쪽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LG생활건강 아침 살 수 있다는데 강한 상승세 시연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돌아서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관련 이런 쪽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주 셀트리온도 양호입니다. 양호니까 전략은 똑같습니다. 여기 박스권 좀 예상된다. 21권역인 20만 8천원만 깨지 않으면 일단 양호하고 위에 21만 7천원 강하게 돌파해야만 22만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과 60일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다 좀 밀리고 있죠. 자, 2차전지에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그죠? LG화학이 정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자, 수소차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약세예요. 약세. 우리 산업은 뭐 던져난다면 가긴 하나 상관없고요. 테마 전체가 못 가기 때문에 좀 별로입니다. 현재 남북 경협 뭐 그만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GS건설이 1%대 마이너스인데요. 한번 들어올리면 문제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하고 있어요. 자, 모든 종목을 다 데리고 갈 순 없어요. IT 그리고 바이오가 강세, 석유화학이 강세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세거든요. 그러면 순환매적으로 돌아설 때
충분히 우리도 수익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도 20일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입니다. 수정합니다. 현대차도 120일과 60일에 지지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반등하면 수익권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낙폭이 좀 있어요. 야, 참. 그죠? 그러나 뭐 여기 120일과 그다음 볼린저밴드 4만원 정도 하단권 지지해 낸다면 이것도 뭐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도 3중 바닥에 가깝게 바닥을 점점 다져가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또뭐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다 업종 대표주들 군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 없이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간다는 것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팍팍 꼬꾸라집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해요. 장 후반에 확 들어올릴지는 난주 지켜보면 되겠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매수세 확 확대하면서 들어오면 더 좋겠다. 기관은 뭐 적당히 자기 할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약세일 때 플러스 잘 내던 닥터K가 요즘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조금 날카로워 있다. 날카로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려할 정도 아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장 후반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장중 스팟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추천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